우리가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정을 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도 이제 똑같은 재앙을 맞는데, 벌어진 이유는 똑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새롭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벌어지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 조달 비용 마련해서 종잇돈을,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낸 거지. 그리고 71년대 근본이 이제 폐기하고요. 그리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동시에 미국뿐만 아니고 전부 그린 군빛화 한다고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했고요. 이게 70년대 얘기예요. 그리고 중동에서 잔가라 밸브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중동이 산유국 1위였어요. 잔가라 밸브. 그리고 석유 공급이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니까 연준도 미친 듯이 금리를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상승시킨 겁니다.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 있죠,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에 대비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떠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똑같이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종식 후에 한꺼번에 보복 심리가 가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화폐가 증가하면서 똑같이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세계 1위의 산유국인데 러시아가 잔가라 밸브를 시행했습니다. 석유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미국도 이제 석유를 증산하지만 감소하면서 물가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했고, 연준은 인플레이 파이터가 돼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 중인 겁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제가 갖고 온 데인데,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을, 화폐를,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낸다. 석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 그리고 연준이 물가상승 막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킨다. 요세 가지 프랙션이 되면 추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조건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프랙션 됐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번엔 다를 거라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변수가 특별히 없는 한. 그러면 여기 얘기, 2023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 징조 보니 달러 자산을 비중 늘려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딱 사인을 주죠. 이게 작년 초에 얘기예요. 재작년에 금을 사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된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고, 전 세계가. 석유 공급에 차질, 어떤 식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하면은 무조건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더라. 그리고 이 터질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벌어진 뭐냐? 그냥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계속. 물가가 상승 많고 소비가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균형이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 균형점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평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한 30에서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다. 그건 저번에 국토연구원에 나왔던 스태그플레이션 부동산이라고 치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누리던 거 있잖아요. 빵, 라면, 커피, 유제품, 설탕, 소금, 기타 등등등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폭등할 건 뭐냐? 커피값이죠, 커피값. 지금 커피도 민족 자원화하고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커피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우리가 이제 필수 기호품이 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원화, 기초 자원화된 거, 기호품 자원화된 것들이 다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커피도 지금 팔려던 걸안 팔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는 커피 원재료가 폭등이 됩니다. 지금도 폭등하고 있는데 더 폭등합니다. 작황 부진이 겹쳤는데, 코코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기호품들이 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소금, 설탕, 커피, 초콜릿, 코코아, 뭐. 지금 원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중에, 내다 안 파는 거, 더 올라갈 거니까. 베트남에서. 그리고 커피 원두를 비축하는 거야. 나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초콜릿, 오렌지, 예,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먹는 기호품들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나오네요. 코코아게 40%, 예. 지금 베트남이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어요. 납품을 안 해, 베트남 애들이. 약속을 하고 20만 톤 원두를 수입해 했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납품을 안 해. 왜? 납품을 안 하면 더 올라갈 거니까. 기본 먹거리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왜? 석유 가격이 올라왔으니 그 인상분이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전이가 많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자연에서 농사를 짓지 않잖아. 다 뭐예요? 질소 암모늄을 통해서 다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끌 애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일상이 다 폭등을 하는 거야. 농약 비료 전부 다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그냥 유기질 비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산 암모늄을 말하는 겁니다.
질소암모 뿌리잖아. 질소암모니. 그거 없으면은 안 자라잖아요. 화학제품들 아기 다 폭등하는 거. 화학제품 아닌 게 어딨어. 옷값, 안경, 전부 다 뭐예요? 석유잖아요. 다 올리는 거. 언제부터 올리냐? 여러분들 언제부터 올릴, 이거를 언제부터 폭등시키냐? 제가 볼때 다다음 주부터 올립니다. 누가? 우리나라 족벌. 이 새끼들은 이게 저런 뉴스 뜨면은 선반영해서 올려. 저거는 한 4, 5개월 후에 발생할 일인데, 5월달. 우리나라 족벌가 새끼들은 무슨 짓 하지? 아, 저 뉴스 나왔다고. 바로 선반영해요. 이 새끼들 선반영할 것 같아, 안할것 같아? 시장 독점을 하니까 어떻게? 선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새끼들이 그냥 몇 개월 후에 지금 비축 물량 다 소모된 다음에 가격 올리겠어? 아니면, 아우, 이게 뉴스 나왔으니까 지금 또 올리겠어요. 바로 올리겠어, 이 새끼들. 나는, 이 새끼들 나는 선반영한다 봐요. 싸게 받아놓고 비싸, 그렇죠. 선반영. 이거 4, 5개월 후에나 벌어질 일인데 언제야? 큰일 났어요. 다다음 주부터 물가 폭등입니다. 원두쟁이는 오세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 나면 정말 욕이 나옵니다. 왜? 아, 여러분들 지갑에서 그냥, 이 새끼 뭐야? 큰일 났다고 뉴스 몇번 때리고 선반영합니다, 바로. 그냥 다 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옆에서, 아, 투자 가치가 부동산이 있어. 씨바 새끼야, 내일 아침에 굶게 생겼네. 개소리하고, 말은 다. 부동산은 뭐야? 폭락입니다, 폭락. 내일 아침에 굶게 생겼는데, 김밥 줄한 줄에, 김밥 한 줄에 5천원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거기서 봐. 다 올랐대. 김밥에 김부터 시작해 다 올랐대. 두 배씩. 잘못하면 김밥 5천원 가는 거야. 왜? 해만 줄에 10,000원이네, 막. 김밥 5천원 한 줄에 미쳐버리는 거야. 4, 5천원 하는 거야. 소금값, 뭐, 김값, 뭐, 다 오르는 거야. 싸갖고 그냥, 어? 안 먹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굶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선진국들 보면 사람들이, 아, 선진국 국민이에요. 걔네들 하는 일이 뭐야? 굶어요. 네덜란드 사람 굶어요. 키는 큰데. 덴마크에 굶어. 가족 전체가 한끼 굶어요. 일주일에 두끼 굶고. 왜? 너무 비싸니까. 굶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는 게 선진국이지 하는 게 단품 하나에 만족해요. 뭘 시켜도 너무 비싼 거야. 왜? 물가가 올라요. 서비스 가격도 올라요. 이게 뭐야? 아저씨 잠깐 와서 저희 화장실 좀 뚫어주세요. 50만 원. 출장비 30만 원이요. 저희 아저씨 뭐좀좀 봐주세요. 출장비 30만 원이요. 분노스럽지. 우리나라 도저히 벌써 나는 가면 기름값 못 썼는데 출장비를 왜 주냐?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물고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리겠지. 제일 무서운 게 정부에서 물가 폭등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볼때 물가를 관리할 거라 생각 안 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 그냥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언젠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정부가 그냥 방치해버려요. 안 믿겨질 거야. 설마.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벌어졌을 때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거는 시간 가야지.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정부가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네요. 이러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주택가격 폭락. 2차 스태그. 98년, 99년 시기. 제가 이야기한 게 요거죠, 요거. 전국 하락. 일부 상승, 일부 하락. 결론 요약. 전 세계 동시에 화폐 발행이 늘리면 유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 동시에 뭐예요? 물가를 자극해갖고, 연준이 거기에 금리까지 폭등시키면 다 뒤져나가는 거라는 거죠. 저성장 고물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저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초인적인 내핍. 저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잘 자리 잡고 잘 사는 건데, 스태그가 올면은 그걸 대비해서 초인적인 내핍 말고는 없는 겁니다. 뭐가 어떻고 싸구려. 초인적인 내핍.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걸다 절약하는 거예요. 예. 안 먹고 안 쓰고 안 나가고 안 만나고 선택적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남습니다. 그것도 빚이 없을 때. 예. 궁핍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극도로 금건 절약하는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스태그에서는. 커피 마시던 거 진짜 막 먹고 싶을 때딱한 잔. 80년대 3지였어. 선진국 3고였죠. 맞습니다. 콩나물이 정확합니다. 80년대 선진국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 벨기에 겪었던 일, 우리가 겪는 거. 그래서 내핍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 엉뚱한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보릿고개 때 7, 80년대 살아남은 방법. 뭐죠?
극단적인 궁산떨기 내피 다 올라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거야. 왜막 절망스럽냐? 할 거 다 해야 하면서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할 거 다 하면서 힘들어요. 살아남아야지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하기 전에 미리 내핍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쉽게 안 끝난다고 충격 온 거를. 할거다 하면서 지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고 힘들다. 뭐 세르게이트 초원에서 굶어 죽어야지 뭐. 내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핍만이 살 길이란 거죠. 지금 미쳤어요, 소비에. 그냥 벌면 다 써. 할거다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